오늘 아침 안개로 시야가 흐린 곳이 있습니다. 합천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경남 내륙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1도, 밀양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9도, 진주 20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